아, 진짜 가게에 나가기 싫다. 나 장사 안 하면 안 돼요, 여보?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건프로입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도 좋고 해서 공원에 커피도 한잔 마시러 이렇게 나왔는데, 난 구독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장사가 너무 하기 싫고 가게를 접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싫어질 때라는 주제예요. 내 가게가 싫어지다니 무슨 말일까 싶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텐데,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게 막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뭔 뜬금없는 얘기냐 할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더더욱 내 가게가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거 영상으로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게가 싫어지는 이유는 참 많아요. 그게 잠깐의 순간이면 극복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절주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및 외내관 노후화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실 때예요. 지루하다는 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똑같은 인테리어를 몇 년간 보고 있어서 지루한 곳도 있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가게 곳곳에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가게가 계속 싫어지고 장사도 덩달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 한켠이 계속 찝찝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 가게를 싫어지게 만드냐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시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리가 필요하거나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하고 고쳤어야 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한때 프랜차이즈들이 2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내면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바로 수시로 바뀌는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본사의 의지도 담겨 있었고, 또 장사에 지쳐있는 점주들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어요. 수억을 들여서 창업할 때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다시 수천만 원을 쏟아 부으려고 하니까 그간 번 돈을 다 뱉어내라는 식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인테리어가 바뀌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정리가 되면 확실히 장사할 맛이 더 나는 건 사실이에요.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더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단 오래전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 갑질 사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터무니없이 요구한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정리되지 않은 가게는 가면 갈수록 장사 의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곳저곳에 손봐야 할 곳도 많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당장의 수리나 청소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이. 그 돈이 아까워서 실행은 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해결책은 우선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인테리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대대적인 청소를 통해서 아예 갈아엎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전체적인 인테리어 부분이 지겹다면 소액으로나마 조금만 바꾸는 것도 좋아요. 큰 것들을 놔두고 단지 작은 부분들만 바꿔도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거든요. 부분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실제 내가 직접 못할 정도로 심하다 싶으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한번더 대청소를 해보세요. 다시금 우리 가게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청소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겠죠. 계속 방치하면 가면 갈수록 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뿐더러 나중에는 장사 의지를 아예 잃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한번 부분 인테리어,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환풍기 청소, 그리고 창고 정리 이런 것들을 청소 전문 업체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살짝쿵 받아보세요. 그돈 없다고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 쓰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직원 관리, 알바 관리, 손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예요. 열심히 사람 뽑아서 일 가르쳐 놨더니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고 그간 일한 거 돈 붙이라고 띡 문자만 보내죠. 어떻게 놓고 보면 일한 것도 없이 가르쳐 준다고 시간 다 소비했는데 어쨌든 일을 시킨 거니까 법적으로는 또 돈을 줘야 되고요. 이 정도는 사실 양호한 거예요. 알바 한 명 아니면 알바 두 명으로만 돌아가는 가게인데 한 명이 안 나와 버리면 사람 미치죠. 땜빵도 구하기 쉽지 않고 말이에요. 당장에 신랑, 와이프, 뭐 가족들에게 SOS라도 쳐야 되는데 다들 일이 있다 보니까 쉽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면 정말 난감하죠.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알바가 뭐 하나 건수 잡아서 노동청에 전화 안 하면 다행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 있죠. 자영업,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심각히 와닿는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해도 참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게가 싫어지고요. 사람 때문에요. 직원 알바뿐이 아니죠. 손님들은 고마운 존재지만 걔 중에는 괘씸한 손님들이 참 많아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까지는 꾸역꾸역 참고 넘어가겠지만 손님과 시비가 한번 붙었다 하면 사이코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야장이 있으면 야장 신고를 두세 번이고 반복해서 벌금을 내게 한다던가 멀쩡한 음식 먹어놓고 배탈 났다고 병원 가고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시청,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위생검사를 의뢰하기도 해요. 차라리 가게 멀리서 돌 던져서 유리창 깨부수는 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직원, 알바, 진상들 때문에 진이 다 빠져서 가게가 싫어져요. 가게 나가는 게 두렵고 노동청이나 위생과에서 벌금이라도 한번 맞게 되면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해결책은 직원, 알바의 경우는 사전에 서면으로 모든 걸 안내하는 게 좋아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없든 작성을 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일을 같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무단 결근 시 대체 인력으로 인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법적으로 효력은 없겠지만 매장 내 우리끼리 동의하는 부분임을 알리고 진행을 하면 확실히 나아져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장님은 약 50가지 정도의 항목을 만드신 분도 계신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따름이에요. 진상 손님의 경우는 가급적 적을 만들면 좋지 않지만 끝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잃을 게 많아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진상에 대해서는 짓눌러 버리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다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 힘에서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은 정직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먹튀 역시 요즘은 지문 감식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다 잡아다 주니까 꼭 이용을 해보세요. 먹튀 관련해서는 사실 돈보다 괘씸한 부분에 대한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먹튀 관련해서 잡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요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를 클릭하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마음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진상에 대해서는 일부러 문제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걔 중에는 정말 사이코틱한 사람들도 끼어 있으니까요.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없다면 이 사이코들과는 전면전을 하시지 말고 우회하는 게 좋아요. 의외로 우리나라 경찰 믿을만 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직접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정신적 피해, 경찰을 통하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진상 손님 때문에 가게가 싫어지는 걸 대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거지만 장사가 안 될 때예요. 사실 이 이유는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게가 가장 싫어지는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적어도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전 희망이 있다고 봐요. 장사가 잘 되든 아니면 보통이든 그리고 아예 안 되든 지금 영상으로나마 본인의 열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에 대한 열정을요. 적어도 장사에 관련된 노하우나 팁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열정이 표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긴 일러요. 지금 가게가 싫어져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은 옆 가게 사장님, 앞 가게 사장님들이에요. 장사 안 된다고 가게 문도 늦게 열고 집에도 일찍 가고 가끔 가다가 뭐 하루 걸러 가게 문도 닫고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다 시들어 빠진 샐러드 야채를 내준다던가 장 보는 것도 대충 손님이 와도 시큰둥 한 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아 저 손님 빨리 안 가나 아 저 새끼 왜 안 가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예요. 장사
장사가 안 되면 가게가 싫어지는 건 당연해요. 가게에 나가봐야 손님이 없으니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게에는 할 일이 널려 있어요. 마케팅, 가게 안에서는 못할 것 같지만 손님 없다고 축 처져 앉아 있는 것보다 맛있게 요리 하나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인스타에라도 올려보세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에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라고 하시거나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포기해야 할 때예요. 가게가 아예 싫어진 게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 가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장사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가게 영상도 찍어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가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라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 보세요. 파악을 해야 해결이 되고 해결이 돼야 고민이 풀리는 법이니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위에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 가게가 아주 싫어져서 가게 문도 늦게 열고 집에도 일찍 가고 장도 대충 보고 아, 저 손님 언제 나가나 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 같은 사례 외에도 가게가 싫어지는 경우가 참 다양할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파악했지만 해결 방법이 나와 있지만 실행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열정 없는 장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문제 파악, 해결법, 결단력, 그리고 실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단과 실행은 같은 말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결단이 없으면 실행이 없어요. 결단을 먼저 내리세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이 되고 해결법이 나와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해결책들 중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 들어가기가 싫고 조금이라도 돈을 좀 아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시간을 쏟더라도, 아니 가게를 하루 이틀 문을 닫더라도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고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하면 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모든 가게의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기 마련이에요.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억장이 잠깐 무너져 내린 거죠.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예요. 장사를 안 하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많을 거예요.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더 바쁘다는 생각에 핑계에 제쳐두고 있는 거죠. 오늘 한번 결심, 결단을 해보세요. 한 번에 실행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분명 그 끝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에는 달콤한 열매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내 가게가 싫어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실전적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같은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 분과 전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마음이라도 좀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사 권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사 이야기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